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해볼 컨텐츠라기보다 오늘 제가 할 것은 강릉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릉 아쿠아리움에 사람만 보면 따라다니는 거북이들이 있대요. 마치 강아지 같죠? 거북이가 너무 궁금해서 강릉 아쿠아리움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요. 렛츠 고. 여러분,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 지금 보시면은 여기 우리나라 메기 보이시고요, 가물치 있습니다. 가물치.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굉장히 흔하죠? 철갑상어. 칠갑상어가 아니라 철갑상어. 얘네 알을 캐비알이라고 하잖아요. 아, 근데 얘네 사이즈가 보통 수족관에서는 볼 수 없는 사이즈예요. 귀여워요. 아, 미유기. 이거 그 유튜버 우마님께서 미유기를 잡는다고 그 영상이 있었는데 지금 꼭꼭 숨어있네. 꼭꼭 저부. 꼭 저부. 오, 특이해요. 특이해. 아, 진짜 진짜 너무 귀엽다. 얘 엄청 크다. 와, 나는 이런 수조 만드는 게 꿈이야. 너무 멋있지 않아? 너무 멋있잖아. 어? 이 격리해놨네. 그거다. 엄청 이가 세. 오오오오오. 얘 나올라 있어. 청반지축이잖아. 아, 청반지축이야. 청반지축. 우와, 파쿠다. 파쿠. 이 이가 사람 이처럼 돼 있을 거야. 저희 보시면 아마존 최고의 피라루크, 가장 큰 민물어죠, 담수. 여기 징기스칸, 와, 제가 본 징기스칸 사이즈 중에 최고대. 여기 보면 레드테일 캣피쉬. 레드테일 캣은 많이 있는데 일반 수조에서 키우면 이 정도까지 클 수가 없어요. 와, 얘 레드테일 캣 아닌데 얘 타이거 쇼벨이랑 레드테일 캣이랑 그 교배에서 낳은 개구나. 아, 그냥 타이거 쇼벨이구나. 유유히 떠다니는 놈이 가 중에 최고, 엘리게이터 가. 징기스칸이 어마어마하다. 사나우네. 어, 맞아. 근데 사람들이 주인 좋아하는 줄 알고 손 넣어서 바로 물리잖아. 페어다, 페어. 얘 머리가 좋아. 근데 가격이 엄청나. 어, 페어 키우고 싶어. 오! 오! 신기한데? 여러분, 되게 신기한데요, 이거? 얘 상어잖아. 수족관에 많이 있는 상어. 와, 페어 진짜. 너 먹을라 한다, 이제. 뭐, 이렇게 서 있어. 맞아, 원래 그래. 와, 씨. 너 먹으려고. 아, 뭘 날 먹으려고요. 입 다 갖다 벌렸다는 거 봐. 임마, 임마, 이 임마 주둥이 봐. 임마 주둥이 봐. 이 임. 이, 와, 씨. 얘 단체로 있어야 조금 하지. 혼자 있으면은 얘 쪽박을. 근데 얘 왜 이가 없지? 이를 다 빼. 일 안에 이를 왜 빼? 어? 이거 내가 얼마 전에 그 잡았던 거잖아. 근데 얘는 작은데. 그러면 여러분 봐봐. 직경 15cm 내외라고 여기 써있거든요. 저 얼마 전에 그 거기에. 근데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잡은 거는 직경이 한 35는 됐어요. 보름달 물 해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알비노 가이아. 어, 많다. 저희 경부 아쿠아리움은 관람을 위하여 4시 정각 전문. 와, 진짜 커요. 와, 무태장어. 이보다 큰 장어가 없대. 와, 이거 뭐야? 와, 와, 진짜 크기 장난 아닌가. 와, 어떻게 이러지? 우리나라 잡히네. 쥐치인데? 이게 쥐포야? 얘네가 쥐포야? 아, 여러분, 여기 먹이주기 체험인데 진짜 겁나 웃긴 게 거북이들이 애들아 나 여기 있어. 거북이들이 사람한테 갑니다. 사람한테 가. 애들아 나 여기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와, 너만 보고 가. 너만 보고 간다. 이게 거북이 뭐야. 야, 내 앞에 와봐. 진짜 이게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진짜 중요합니다. 와, 진짜 웃긴다. 봐봐요, 얘네 이동합니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얘 너무 귀엽다. 자, 그래서 꼬부기한테 맘마를 줘볼게요. 아, 이 뽑기 오랜만에 본다, 이런 거. 해부공원의 거북이 응모? 뭐지? 자, 이런 거는 해야죠. 아, 거북이 밥을 손으로 주면 안 돼, 얘네. 아, 이거 경쟁이 너무 심하다. 얘 온다. 얘 여기 엄청 열심히 오고 있어. 이런데 어, 얘도 이제 나왔어. 주는 거 알고. 어, 얘는 안, 얘만 안다. 뒤에 저기서부터 다 오고 있어 지금. 와, 진짜 얘네 이런 훈련이 가능하구나. 아니야 얘들아, 이게 인생이야. 빌 붙어야 돼. 자,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빌 붙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자, 이렇게 거북이들을 좀 보고
아쿠아리움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난생 처음 보는 건데 되게 신기하고 어린 아이들한테도 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진짜 조금은 좀 안쓰럽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얘네는 계속 거기서 이제 먹이만을 기다리고 사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자, 어쨌든 자, 오늘 영상의 팩트가 뭐냐, 전 여러분들한테 빌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포유. 구독 좀 눌러주세요.